누구세요? 저 정명호 선생 어머님 되십니까? 네. 아유 안녕하십니까? 저 교장입니다. 어머, 아유 교장 선생님. 예, 네. 어서 들어오세요. 저 많이 아픕니까? 아 예, 몸살이 좀 심하네요. 예, 그랬죠? 아닙니다. 부동산에서 쉽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예. 어, 교장 선생님 오신 것 같은데요. 아, 가시게요? 아, 저기, 아니요, 저기 교장 선생님 오셨다. 아 예. 아, 들으세요. 아이고. 아, 교장 선생님.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아, 저 아유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 예 예. 저희 학부형이세요. 오선남 어머니라고. 아, 예. 저 안녕하세요, 교장 선생님. 아, 선생님이 아프시다 그래서. 아, 예. 몸살 났습니까? 예. 아, 저 선생님, 몸조리 잘하세요.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아, 왜 벌써 가시게요? 예. 교장 선생님, 먼저 가겠습니다. 예. 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 예. 아니, 가시게요? 예. 저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아유, 이렇게 오셨는데. 아니에요. 안녕히 계세요. 아, 예. 안녕히 가세요. 예. 식구가 몇 식구나 됩니까? 부모님이랑 누나 둘입니다. 아, 아직 출가 전이시구들? 네. 그래서 그렇게 정 선생이 철이 없으셨구만, 막내라서. 이제 어제 일은 내가 지나쳤습니다. 오해였으니까 마음 풀어요. 정 선생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거 압니다. 내가 성격이 좀 급하다 보니까 마음하고 달린 좀 오버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저도 어제 잘한 거 없습니다, 교장 선생님. 됐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해요. 지금껏 해왔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무리하지 말고 완전히 나으시면 나오세요. 교감 선생 계시고 임시 선생 계시니까 수업 걱정 안 해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잘해요. 아니, 아유 가시게요? 예. 아유 지금 저녁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우리 정 선생이랑 맛있는 거 좀 많이 해주십시오. 아유, 아니 이렇게 오셨는데. 그냥 안녕히 계십시오. 예, 안녕히 가세요, 교장 선생님. 좀 어때? 많이 난 것 같아. 간호사 누나 있으니까 좋다. 은주하고 선남인 꼭 오누이 같다. 무슨 오누이야? 나이 차이가 얼만데? 은준 꼭 대학생 같잖냐? 예, 이거 크게 한 장 빼다오. 아이고. 엄마 정말 왜 그래? 일부러 그러는 거야? 눈치가 없는 거야? 뭐 눈치 없어?
말도 못해? 싫어하는 지 뻔히 알면서 무슨 심사인지 모르겠어. 아, 자기 아들 사진 보랬지. 아들 사진도 싫어? 은주 사진부터 들이밀었잖아. 누구세요? 네. 너. 다녀왔습니다. 예. 그 치맛바람 날렸으면 집으로 와지, 여긴 또 와? 무슨 치맛바람이에요? 선남이 담임, 오빠가 병 내킨 거예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뭘 나 때문에 병이 나? 아이, 무슨 소리야? 그렇게 쥐잡듯 잡고 마음고생 시키니 병나는 거 당연하죠, 사사건건. 쓸데없는 원망 말고 너나 잘해. 어떻게 된 게 집엔 통 붙어있질 않냐? 아이, 지금 들어와 살아. 살려면 못 살 줄 알고요? 생활비 들들고 좋지 뭐. 아이, 왜 선남이 다니면 아파? 예. 병문안 갔다가 오빠랑 맞닥뜨렸어요. 그래서? 시치면 됐죠 뭐. 내색하지 말랬는데 아는 체 해요? 비밀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러지 말고 톡 까나, 뽀록 나기 전에. 그러는 게 좋겠다 오빠. 소문 퍼진 날에 선남이 전화 가는 날이야. 일어나. 어, 됐어. 먹을 테니까 누나 나가서 저녁 먹어. 어서 먹어. 야, 이거 갈비탕 아니야? 응? 왜 아니요? 아, 맛있다. 응? 확실히 남살 들어가니까 맛있어. 응? 엄마 오늘 수억 썼겠네. 아이고, 십몇만 원씩 주고 박스로 갈비 사 먹을 형편이다 우리가. 그럼 송자 아줌마? 명원이 학병이 사오셨어. 응? 선생님 병나셨다고 몸 추스르게 끓여드리라고. 어머, 명원이 대단하다. 아프다고 이런 것까지 학부형이 사들고 오고. 냉장고에 과일도? 그건 교장 선생님이 사오셨어. 응? 뭐? 아, 얘 왜 이렇게 놀래? 교장 선생님 다녀가셨어, 명원네? 그래. 명원이 병났다고 병문안 오셨어. 그래서? 뭘 그래서야? 에휴, 교장은 판검비까지 나오니 월급이 못 돼도 200은 될 거 아니야? 아이고, 한 달 어물어물하면 지나가는 거. 아이고, 다달이 200씩이나? 어? 거기다가 보너스도 나올 거고. 아니, 보너스까지 나오는 달은 도대체 얼마나 돼? 아이고, 그런 여자들은 얼마나 살림 재미가 날까? 아, 그럼 네 엄만 나 만나서 고생했어. 그 니들은 잘 살아야 돼. 아, 이거 애가 말아먹게. 국물 좀 더 줘. 예, 인주세요. 응? 네. 잘 떠. 당신 보면 부러워. 뭐가 부러워? 보면은 1년 365일 입맛이 똑같아. 하루도 밥맛이 없을 때가 없어. 난 그냥 지갑에 돈이 달랑달랑 떨어지면은 그때부터 밥이 돌이 되는구만. 당신 어디 그래? 늘 밥맛이 꿀맛이지. 아, 꿀맛이지. 없으면 몸이라도 건강해야잖아. 응? 아이, 형편에 병이라도 나서 들어놓아봐. 당신이 얼마나 고생이겠어. 아이고 참. 아니 무슨 말을 못해?
어쩜 아버지 기분은 이만큼도 생각 안 해? 입 다물어 넌. 아이고, 아이고, 참나. 아이고, 먹기 싫으면 간다. 아이고, 배에 기름들이 져서 아주 고깃국 앞에서 암상들이야. 먹었어? 예. 할머니 녹차 한잔 하실래? 아유 됐어. 사진 봐. 아이 고모가 갖고 오셨어요? 어. 자. 은주 이쁘게 나왔지? 예. 그저께 승미 다녀간 거 모르지? 저녁 먹고 그러고 갔어. 너 기다리다 못 보고. 일이 어떻게 꼬이는 건가 몰라. 어떻게 된 통속인지 모르겠어 나도. 그래 이거 갖고 요거 놔주면 돼. 아버지 언제 나오셨어요? 어? 아니 넌 왜 나왔냐? 바람 쐬러요. 엄마 때문에 속상하시죠 아버지? 뭘 엄마 때문에 속상하냐? 내 탓이지. 아니 너도 요즘 왜 그러냐? 그 엄마하고 다툰 거야? 아니요. 사람은 다 스트레스가 있어. 니들도 나한테 원망 많지? 사람이 후회 없이 삶은 성공인데 난 그런 면에서 분명히 실패다. 후회되는 게 많아. 남은 세월 후회만 없어도 아버지 성공이세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난 네 엄마랑 이혼할까? 그러세요. 아버지 힘내세요. 아버지한테는 이 미모의 숙녀가 한없는 사랑을 보내잖아요. 에휴 그래 그 늙은 호박 혼자 떠들라고 해. 나한테는 그냥 딸 있으면 됐지. 아버지 제 첫사랑은요,
나한테 처음으로 묵찌빠 가르쳐준 남자예요. 아시죠?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 묵찌빠 해요, 아버지. 그래. 가위바위보! 찌빠! 묵! 빠! 빠! 우리 순탄하게 할까, 이번에 아버지? 어, 그래, 좋지. 가위바위보! 자, 묵! 찌! 묵! 아니, 넌 누워 있지 않고. 아, 저녁 돼서 많이 나았어요. 엄마, 내가 나가 볼까? 어딜 나가? 지금 몇 시인데? 은주도 안 들어오고. 네. 아빠 약 좀 하셨어요? 네. 네. 아유, 조심하세요. 그산 집회 나와.